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제주도가 오는 26일 고장 안전한 추석 맹지를 보내기 위하여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고향 방문을 조근 시정으로 유도하고 제주로 출발하기 전이 예방 접종 또는 진단 검사를 받아도랜 권고하염수다. 경호국 오는 17일부터 23일 고장은 입도객 중에 발열자뿐 아니라 그 일행광 제외도민들도 제주공항 워크스루 샘벨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수다. 요양빙안광 요양시설에서는 오는 26일 고장 2주 동안 입원 환자광 면회객 몬딱 예방접종을 완료함인 방문 면회도 허용하였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신속한 검사광 의료공백 방지를 위하여 열리바띠 선별진료소광 전담빙안 생활치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엄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지난 13일부터 시작이 되었은 뒤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쟁 고람수다. 신청 첫날인 지난 13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자는 주민들이 몰리멍 대기 행렬이 이어졌은 뒤양 대면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떨랑 요일제로 진행이 되었지만 현장에는 입주룩한 사실을 몰리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멍 혼선이 빚어졌쟁 마심게 경원한 지금은 양 온라인 신청은 태어난 해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대면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돌랑 요일제로 진행이 되고 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 달 29일 고장이래 냅니다. 유치원광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못 마무리되었지 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백신 접종 대상인 도내 유치원광 초중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 1만 5천여 명 중에 93%인 1만 3,200여 명이 2차 접종 고장 못 먹고 왔쟁 고람수다. 나머지는 자가격리나 건강 상태로 접종을 못한 경우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랜 고람수다.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이 지난 1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되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0시설 이하의 어린이하고 임산부 만 60살 이상의 어르신 등 24만 9천여 명이오다. 백신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병의원 520여 바띠광 보건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능화된 고람신대양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광 독감 예방접종을 병행하여도 문제가 어순한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반드시 연령대별로 접종 날짜를 지켜도랭 고람수다. 소상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배보상금의 차등지급 논란에 이어 이번인 수영인털에 대한 샘별 재심이 추진되는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이럽수다. 소상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떠름인 법무부강 소상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특별법에 돌랑 불법 군사재판 수영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두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양 이 과정에서 수영인 2,500여 명 가운데 소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여 명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삼기념사업위원회는 이치룩한 선별재심은 소삼특별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고 명예회복 조치에도 후퇴하는 거래 넘어 즉각 철회하여 도랜 요구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999년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22년 만이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55살의 김모 씨 신디 살인죄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당초 경찰에서는 살인교사죄를 적용하여 송치하였지만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공범과의 관계 등에 비추한 이추루 결정하였쟁 고람수다. 그동안 피의자는 물론 이미 숨진 공범과 주변 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핸드폰에 대하여도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장소들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쟁 고람수다.
이는 선거 개입 등과 관련하여 살인 사건의 동기를 밝혀내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답변하여 줄 수 없는 거랍니다. 경허여도 피의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관련 혐의를 부인하여 쟁 거랍니다. 아 이거 배지근한 거 먹은 거라게. 이게 어떻다고요? 아 이거 배지근하다고 이거 먹은 가. 배지근하다는 알차다는 뜻 아닌가요? 배지근하다는 따뜻하게 끓였다라는 뜻 아닌가요? 배지근하다 하는 말은 맛이 돌아서 구미가 있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알차라든가 아니면 따뜻하게 끓였다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배지근하다는 제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없는 셈입니다. 배지근하다는 구미가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겹살 먹어봐 배지근하여 이 삼겹살 먹어봐 배지근해 라든가 아니면 봄국 먹어봐 막 배지근할 거라 모자반 국 먹어봐 아주 배지근할 거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음식과 관련돼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재휘야, 우리 배지근한 고기국수 먹으러 갈까? 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기름기가 있어서 맛이 도는 것이기 때문에 배지근한 고기국수 먹으러 갈까? 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잘 쓴 표현입니다. 소라가 제주어로 구쟁기? 구제기? 어떤 게 맞을까요? 소라에 해당되는 제주어는 구쟁기, 구제기, 구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다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모두 다 제주어에 해당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요지금 오토바이 불법 운행 설례가 급증하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진 거랍니다. 제주경찰청은 다음 달 고장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시내 주요 도로에 교통순찰차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염신디양 올드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너형 3,100여 건이나 적발되어내 너문의 고등기관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만신 게 서고 역시 너문해보다 50%가량 늘어난 307건이 발생하여 4명이나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고장 소라 총허용 어획량을 1,721톤으로 정하여 각 수협에 배분하였다. 너문해 총허용 어획 배정량인 1,879톤에 비하여 158톤이 조금 감소한 게 이 가운데 1,668톤은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과 해녀수, 모슬런장의 면적 등을 종합하여 수협별로 배정하고 53톤은 유보 물량으로 정하여진 거랍니다. 제주도는 소라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제주시 탑동해안의 먹돌이 한라산 탐나계곡 최상류에 분포하는 용암과 곧든지리에 넣는 조사 결과가 나왔진 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나계곡 최상류 계곡에서 먹돌과 곧든 침일질의 용암류가 검기 하천을 도랑 떠내려온 걸로 추정이 되는 흔적도 발견하였진 거랍니다. 그동안 탑동 먹돌은 뜨거운 용암이 바닥털에 흘러들 때 실려온 바닥물과 만나며 재개 시건에 맹그라진 암석으로 추정하여 왔다. 세계유산본부는 먹돌의 기원이 터난 만큼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 거랍니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쿠다 편안 들러십사에